사백이 끌려 나갔을 때 다시 어쨌든 측면을 나간다는 건 크로스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홀딩 미드필드도 나갔다가도 빠르게 들어오고 위에서도 내려와서 빠르게 밸런스 잡아줘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볼터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상대가. 뭐 우리 고일지 안 고일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볼터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우리 편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상황을 봐서 그 시간을 정할 테니까 대신은 처음부터 공격적 압박으로서 상대를 다섯 명을 강하게 누를 거라고. 선수도 잘 알겠지만 뭐 승점 싸움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건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경기 뭐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또 생각보다는 좀 정신으로 경기에 좀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네. 오케이. 응?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는 선수도 많잖아. 근데 격리,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안에서 격려 많이 해줄 테니까 실수한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 실수한 다음에 내가 가서 다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한 마음으로 재밌게 즐겁게 칭찬 많이 해주고 맨날 찬양이 많이 따봉 많이 해줄 테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다 뽐내고 오자. 알았지? 네. 동기랑 승겸이 없어? 감독님 다 말 전술적으로 말하신 거 그거 안에서 또 재밌게 하고 아니면 자기 걸 하자고. 밸런스가 우리 김포전 할 때는 솔직히 많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축구를 했다고. 그거 뭐 후반전 돼서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할 수 있는데 전반전에서부터 계속 깨지면은 혹시 실점을 했을 때 이게 또 복구가 힘든 상황이 오니까 밸런스를 계속 지켜주면서 오늘 경기합시다. 알았죠? 네. 감사. 신경 쓴 건데 비에 대해서. 아 비에 대해서 비를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하냐 죄송해요. 보안 챙겨다 계속 생각했는데 슬리퍼였어. 아 이승현 시작부터 왜 이렇게 분노하니 많아. 네? 시작부터 왜 이렇게 분노하니 많아. 아 별로 하지 않아요. 안 챙겨온 게 있어. 뭐 슬리퍼 있어. 제가 갔다 와야죠. 그래 좀 경기 때에 대해서 잘 좀 해줘. 첫 축구였는데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상황 봐서 뭐 우리 고인 데는 없는데 볼터치 하는 데나 좀 패스의 거. 속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니까 또 그거 잘 규제시켜 놓고 잘해야죠. 지난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쉽게 뭐 실점 1점밖에 더 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원 사람들 경기가 없으니까 다시 기회가 왔는데 어떤 각오로 오늘 경기 준비하셨습니까? 뭐 일단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하지 못해갖고 크게 벌리지 못했는데 저 또한 그걸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 또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 뭐 환경 상황과 또 뭐 연이은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오늘 뭐 사소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경기를 해야 되고 오늘 경기를 승리로써 우리가 이제 2위와 점수차를 벌려서 2라운드 로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상 변수도 팀이 잘 극복하고 있는데 특히 센터백 포지션 걱정이 될 수 있었는데 김하준 선수가 계속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김하준 선수가 지금 어쨌든 센터백에 김영찬 선수의 부상을 잘 메우고 있고요. 오늘은 솔직히 이제 임승윤 선수가 출전하지만 뭐 김하준 선수가 언제든지 이제는 늘 수 있는 선수라 생각되고요. 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피지컬도 좋아지고 스피드하고 발기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양이 이제 후반기나 앞으로 봐서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이 지난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지만 최근에 팀의 게임 모델이 확립되면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셨고 전술적으로 대비를 하셨습니까? 뭐 일단 경남은 일단 3, 4단 포메이션으로 계속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데 뭐 3, 4단 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상대 속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뭐 아나브리 선수도 뭐 헤드트릭 했지만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또 뭐 박민선 선수나 또 조상준 스피디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속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훈련으로 준비한 것보다 선수들의 이해력이나 그런 상대 움직임을 연구하게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네. 이제 그 안양이 현재 단독 2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유일한 패배를 당하면서 좀 덜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고요. 저번 홈경기 수원전 패배 이후로 선수들끼리 이제 고참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패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미팅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게 전남전 승리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기를 이제 승리로 이끈다면 네. 단독 2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일단 홈에서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홈팬분들 승장 3점을 꼭 선물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연전이라 많이 좀 힘들 텐데 정신력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긴 했지만 선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훈 선수는 뭐 제2의 전성기 아니냐 할 정도로 네네. 지난해 올해 뭐 상당히 그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수비 부분에서 오늘 같은 수중전이면 상당히 좀 변수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단 수중전은 굉장히 변수가 많고요. 일단 볼 처리도 좀 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물기가 있기 때문에 뭐 리바운드라든지 슈팅 과감하게 때리면 저희한테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진이 보고 와요. 지난해까지는 안양 소속으로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정 팀에 와서 경기를 갖게 되는 셈인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조금 어색하네요. 감회가 좀 새롭고 일단 제가 지금 경남FC 소속이니까 팀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가만 많이 덮어보네. 얼굴이 와이리턴. 나 엄청 까매져. 됐어요? 이거 동의해 줘라. 어이. 가만히 덮긴 하지. 같이 좀 많아. 야, 안 봐준다. 어? 사람이 뭘 안 봐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현아, 어색하다. 너무 어색한데요? 저기다. 바로 가시죠. 네. 다들 결정 시켰어? 네? 아직 아직도 안 됐어, 준비? 좀 K1 갈 준비 돼서 안 됐어. 네? K1 갈 준비 돼서 안 됐어. 지 혼자 갈라 그러고. 에이전트 준비가 안 되는데. 지 혼자 갈라 그러고. 안 들어가야죠. 풀차에 가라. 정말 막 수율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막 득점하려고 하고. 경기장에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네? 진짜? 진짜 안 해. 동진 라이트 전 오늘 좀 수중전 대비 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일단 뭐 확실한 그러니까 뭐 일요일 저번 주 이제 3, 4일 전에는 비가 없던 것 같다가 갑자기 한 3일 전부터 이제 비가 떨어졌는데 뭐 그거에 좀 맞게끔 선수 구성도 조금 한두 명 했고 그다음에 또 뭐 경기 스타일도 조금 압박 위주로 좀 상대 실수를 유발하고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중전에 대비해서 박구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뭐 어쨌든 뭐 또 세 경기 연전이기 때문에 네, 로테이션이 네. 주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임승겸 선수나 네. 정범이 선수가 네. 또 거기에 또 부합하는 선수들이 때문에 스타일이 네. 승겸이 같은 경우 선수는 뭐 일단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상대 좀 공격체 압박을 대비해서 상대가 이제 또 스피디한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포드에 그걸 대비하고 고민 같은 경우 선수는 그리고 이제 저돌적인 면과 의외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기용해 보겠습니다. 한 감독이 잘하고 있으니까 한참 쉬어가는 게 어떤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쉬어갈 수가 없고요. 뭐 박동현 감독과도 뭐 감독과 선수코치 뭐 사이가 있었는데 뭐 특별한 감정 없고 뭐 좋은 사이지만 특별한 감정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1라운드에서는 연예 있는 감독들 뭐 이영민 감독님이나 또 손흥민 같이 어떤 뭐 윤관식 감독이나 이장 감독님한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해서 또 1라운드에서는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연예 있는 감독들 한번 다 1라운드에서 좀 이겨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두 분 또 이렇게 감독과 수석 코치로 계셨으니까 너무 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타일은 뭐 잘 알고요. 박동현 감독 뭐 아시다시피 뭐 크게 뭐 변화는 안 주지만 이제 선수들의 능력을 이제 끌어내시는 스타일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 크게 변화는 또 안양이라도 가져가지 않고 또 자기들 잘하는 거 하려고 분명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최성범 선수를 일찍 교체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혹시 나서 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아, 성범이 이제 다리에 근육 경련이 와서 예, 예. 최성범 선수가 이제 말하자면 뭐 스피드하고 돌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왼쪽을 좀 아래쪽에서 썼으면 네, 네, 네. 그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벌려놨는데 네, 네. 기대 이상으로 네. 저기 뭐 충분히 해줬고 네. 잘했다고는 했어요. 네, 네. 뭐 대신 이제 좀 더 관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오늘 뭐 베스트 빠졌지만 우리가 후반전 이제 성범이를 준비해서 후반전에 넣은 거니까 아, 네. 스피드하고 전반에 야구가 들어가면 네, 네. 후반전에 또 스피드 있는 선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빛을 바라기 하기 위해서 후반전 쓰려고 생각하고 경남을 상대로 상당히 그렇게 좋은 편은 네. 아닌데 최근에도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경남이랑 안 맞다고 보시나요? 경남이랑 일단 조금 저희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냥 보면 이제 거의 뭐 실점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포지션상 그 전까지는 좀 상승이 안 맞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그걸 마치고 또 우리가 바꾸기에도 좀 뭐하고 서로 서로의 스타일을 교집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있었고 항상 이제 크로스에 대한 실점이 엄청 많았어요. 경남이한테는 그 부분을 또 뭐 감독의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언제든지 거기서 만화불이나 이런 선수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에 대한 대비에 아니면 또 잘하는 스프리톱에 대한 속공에 대한 대비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준비 서로 의사동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으니까 세트피스 집중! 준비할 때! 얘기할 테니까 준비하면서 귀로만 좀 붙잡고 공격수들 리바운드 되는 볼, 슈팅 때린 볼, 슈팅들 열리면은 집중력 있게 골대 쪽으로 때려야 되고 리바운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준비해줘야 되고 크로스 올라올 때도 공 미끄러우니까 끝까지 보고 발보다 머리로 발로 해야 되면 볼도 끝까지 보고 또 디펜스들은 기다리지 말고 볼 처리해주고 저 상대가 슈팅 때리거나 크로스 할 때도 또 주의해서 준비하고 끝까지 클리어까지 잘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니폴 레폴 아닌 분들 애매한 분들 이런 분들 미끄러지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몸으로 자꾸 몸으로 부딪혀주라고 발로 따라가면 늦어 예. 뭐 오늘 실수가 좀 많을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팀으로서 좀 도와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각보다 정신으로 경기 임하고 나오자고 알겠지? 예.
첫 번째 공의 최고 야구. 그 사인 사인을 앞에 주는데 어쨌든 난 얘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얘네가 어차피 한 명 타이트하게 묻어버리니까 이만 어차피 깡 되니까 아사리 이렇게 하다가 뛰어버리면 얘네가 부담할 수 있어. 그렇게 움직여줘 그냥. 어, 운이 형 앞에 모면 내가 봐줄게. 한 번씩 가만 놔. 아, 앞에 보면 내가 봐줄게. 갖고 실수하는 거나 쫑나는 거 미루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정규 형 정확히 지금처럼 똑같이 해줘. 네. 아니면은? 아니면 세컨. 아, 아니면 또 세컨에 얘가 지금 세컨에 서 있는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지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네가 들어와서 먼저 붙어주면 되고. 뭐가 있어? 어? 그때는 왜 들어갔어야 되지? 피킴. 이렇게 되면 얘네 지금 뭐 붙지 않고 되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 하나 올라가려고 여기 장비에 올라가려고 그렇지 하면 뭐 하고 내가 한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해. 진짜 걱정인데 만약에 니네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근데 다리 뻗다 그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한쪽 잡고 이쪽에 아니 쳤어 그러면 쪽으로 먹지 말고 내가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쪽으로 형이 볼게. 근데 뭐 전반전 잘했어. 근데 전반전 좋았다고 후반전 좋으리라 법은 없다고. 지금 같은 생각, 지금 같은 어 팀으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플레이 해야 된다고 알겠지? 예. 하여튼 어 폰 승리를 이끄고 승리 잡어. 예. 가자 가자 가자. 승리자 어서 하세. 득점에서 도망가는 득점에서. 예. 가자 가자.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하네. 얘들한테 말하네. 패스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패스를 신고하라는데 패스 신고하라는데 오늘 진짜 비슷하게 해야 되나 보겠어.
할 수 있어, 네? 너, 같이 공부 조심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돼요, 수경이도 그 하나만 조심하고 안전하지, 안전하지 여기 화이팅! 화이팅! 방금 얘기하고 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야, 정현이 형,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거! 선수야! 봐봐!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에브씨, 안양과 경남 에브씨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멋진 구경 펼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브씨 안양의 선수 교체 파이팅 스페레 김정철
같아요. 전에서 승리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주 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FC 안양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호 유병호 유병호
비교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과 또 관심과 또 항상 애정을 가진 시장님께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경기를 또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뭐 코칭 스태프과 또 선수들이 또 이기기 위한 투지 아니면 끝까지 하는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위하고 6.5점 차가 됐는데 네. 거기다 좀 드려요. 뭐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라운드 전대는 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경기하고 천안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또 어쨌든 저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천안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 경기 또 도전자의 입장으로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교체로 나간 선수들은 지금 상태가 좀 이게 지금 그게 걱정인데 이제 하여튼 뭐 승리를 해서 기분은 좋은데 또 이제 뭐 야구 선수나 단일 선수가 지금 상황으로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햄스트링에 뭐 단일 선수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미리 좀 얘기해갖고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야구 선수가 이제 자기가 조금 심각함을 느꼈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경기 승리했고 저번 경기까지 이제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이제 아직 예. 좀 수비 진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수비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수비진을 좀 지켰던 이유고 또 동계훈련 때도 또 수비에 대해 관련해서 훈련을 좀 많이 했고 뭐 그래서 뭐 두 경기 무실점이고 뭐 그렇게 이제 비교적으로 실점이 적은 편인데. 뭐 수비를 계속 가져가지만 또 뭐 수비만 해서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뭐 오늘은 다행히 또 한 골 넣었지만 또 앞으로도 또 좋은 경기로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또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후반에 조금 이렇게 정리율도 많이 내줬고 예. 양상이 완전 좀 넘어가는 양상이잖아요.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좀 보완하실 건지. 뭐 일단 저희가 뭐 일단은 이제 전반전부터 해서 이제 위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었는데 후반에도 같은 기조였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측면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제 윙포드들이 이제 그걸 좀 따라가게 되면서 조금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서게 되는데 이제 다음 경기고 앞으로도 뭐 우리가 일단은 무조건 내려서기보다는 위에서부터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한 다음에 또 그 피스리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들어올 때 좀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지지 않게끔 노력해서 계속해서 뭐 무시점이나 아니면 진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표 하셨고 7승. 예. 일단 목표 7승 거두는데 이 천안전은 1승을 더해야지만 이제 좋은 평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 이제 아 그냥 괜찮았구나 이 생각이 이제 하여튼 천안전에 어떻게든 승리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뛰어서 지가 않았던가요? 열심히 아니죠. 열심히 보이게 하고 있는 거 많이 줄고 사람 상대방에 돌진해서 간단하게 아 전반에 너무 무리해가 무리해가지고 규현이 형 똥 치워드리느라 규현이 형이 그냥 다 뛰라고 하셔가지고 나가 뛰라고 하면 상대방이 가냐? 그럼 밖에서 트립 뛰어 그렇게 될 거면 실용성 없게 막 뛰잖아. 그럼 밖에서 트립 뛰어 경례해야 돼. 맞잖아. 사이드백 출신이라 그런 거야? 이렇게 드리블 쳐. 상지대에서 그렇게 알려줬어. 아, 그래? 그거 가라. 그게 안 맞다. 아니야. 제 형은 어제 드리블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첫째 이상 이해하면 죽나 봐. 아 자꾸 이러시면 저 자신감 잃어서 저 못해요. 무슨 자신감이? 자신감 괜찮. 불필요한 자신감 가지지 마. 다른 자신감 가지라고. 편 좋아. 진짜 영지기 형이. 아 그리고 프로 데뷔하고 첫 풀타임 경기. 네. 규현이 형. 아 좋구나. 풀타임 뛰게 해줬잖아. 그럼 뛰면 되지. 네가 프로타임을 뛸 수 있어서 기뻤지. 아, 기뻤지. 그러다 보면 될 수 있어. 풀타임 그렇게 돼도 안 뛰지. 규현이의 가사야. 아, 말이 씨. 풀타임 그렇게 뛸 거면 뛰지 마. 자꾸 상지대 돌아가래요. 여기서 또 막 방어받아. 아직 수준이 안 된다. 와, 진짜 형. 아, 좀 아쉬워요? 저요?
아쉽죠 항상. 매 경기가 아쉽죠. 만족스러웠던 점 없는 것 같아요. 경기 뛸 때마다. 오늘은 네. 주로 본인 선수 사이드 백으로 나오다가 오늘은 네. 공격적으로. 네 맞아요. 감독님이 본인 선수는 이제 공격적인 재능 있다라고 아까 하시니까 경기 들어가서 욕심 같은 것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너무 골 욕심도 있었고 이게 그래 저도 윙에서 좀 수비적인 것도 자신 있고 공격적인 것도 자신 있어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욕심은 있었죠. 근데 아까 야구가 준 거 놓쳐가지고 아 그게 머리 계속 남아요 진짜. 오늘 날씨가 진짜 꼭 비도 오고 뛰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 네 오랜만에 이제 그 코리아컵 뛰긴 했지만 오랜만에 좀 리그는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뛰었는데 알게 모르게 긴장을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비도 와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좀 아쉬워요. 다음 경기에 또 보여주면 되죠. 그럼 뭐 다음 경기가 있으면은 그래서 만들어야지 본인. 네, 그렇죠. 근데 몰라면 준석 쌤 합사주신다 했는데 아 준석 쌤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공이 날라올 때 이제 밥 먹겠다 먼저 종소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 근데 이거 반성하고 집중해야죠. 힘 빼라고. 릴락스 릴락스 알아? 옆에 저 형님 붙여줄까? 아 맞다 아까 정현이 형이 박스 안으로 이렇게 딱 뛰어져 나가 있어요. 아 정현이 형 뭐 살짝 길었어요. 아 살짝 길었다? 패스가 아니셨어. 패스 안 좋았어? 아, 이거 잘랐어. 패스가 안 좋았어? 네, 이거 잘랐어. 오늘 수고했어. 다 수고했고 다 같이 해서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제 말할 수 있는 다 같이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반부터 주연이나 현우나 도민이나 뭐 새로 다 들어가는 애들 진짜 승자입니다. 진짜 형이 진짜 뒤에서 보면서 진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반전부터도 그게 보여서 너무 좋았고 진짜 우리 팀은 누가 들어가도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막 진짜 그러니까 항상 훈련할 때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끝까지 가야지. 제 마음은 그렇게 너무 오늘 일단 그 승겸이랑 첫 경기잖아? 고민이랑 그치? 들어와 처음에는 또 잘해준 거에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많이 밀리고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뭐 다 같이 해서 이기고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위기는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좀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기고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데뷔전 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올해 데뷔전 한 친구들? 제때서두 번째 경기. 아, 두 번째? 고민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부러 더 격려해 주시는 것도 뭔가 느꼈고 좀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셔서 이제 부족했어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났던 것 같아. 다음에 뭐 다시 경기 뛸 때마다 항상 도움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회복 잘한다. 회복 잘한다. 90분. 오, 뭐 네? 있어. 90분 뛰다 보니까 네? 다리에 쥐가 났던 현우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라고. 아, 오늘 제가 너무 못해요. 형, 현우 형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재 같은 거? 오랜만에 리그 풀타임 뛰었는데 힘든 건 없었어. 오늘 날씨가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그 날씨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뭐 무실점으로 이긴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 멘트한테 골 먹을 찬스가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찬스가 없도록 열심히 해야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다. 근데 성진이 형 아까 이제 다솔이 형이 한번 우리 쪽으로 킥 계속 때릴 때 있잖아. 그 격투기에서 그룹이 알아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갑자기 여기 피 안 들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였다고? 오 한번 여기 그룹이 와가지고 여기 피 안 통하는 느낌도 어지러웠다니까 진짜.
숨이 아예 안 쉬어져.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아예 숨소리가 안 나.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는데 보민이? 다 보여줬어 보민이. 잘했어. 보민이 슈팅 이외에는 잘했어. 근데 비아노고 맞아. 그랬으면 또 네 그 했어 더 잘했을 수도 있어. 형님 내일 그. 아 내일 그럼. 보여주고 내일 보여주고. 야구! 야구! 감독님은 이제 1루비 목표를 7승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7승을 달성은 하셨는데 끝나고 천안전까지 이겨야지 조금 만족할 만한 1루비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일 팀의 큰 형으로서 생각하실 땐 어떠신지. 뭐 그런 거 뭐 1루비인이 몇 경기 이기고 뭐 그런 거 저희가 주어진 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아산도 그렇고 김포도 좀 잡아야 될 팀한테 승점을 무도 아 그러니까 무승부로 끝나고 왔기 때문에 천안전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까지만 행복하고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천안전 준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티셔츠인데 그 티셔츠 어디서 직접 구매하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제가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원래 저기 단체복 입어야 되는데 저기 뭐냐 팬 주워가지고 제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검은색깔 이거 근데 이거 다 반응이 좋아요. 아 예쁘다 좋다. 따님들이? 네 따님 우리 딸들 했는데 오늘 아침에 했는데 가정적인 그 뭐지 남편 남자? 선수 가정적이 제일 가정적일 것 같은 선수 근데 그거 당첨되는데 제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찔렸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긴장해주셔가지고 가정적인 남자. 어이,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노래 불러? 불러?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울어볼수록 오빠만 지내 뭐 잘못했어? 형 싸네! 감독님 두 개? 그리고 코치! 이게 마태가준 거. 아 그래요? 이게 천방인 거지. 아니잖아. 싸네! 예스! 너 미? 이게 좀 아! 한 명 안 보신 분 누구지? 상주. 아, 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하고 끝내시죠. 지키고 부럽고 네 스승이 날인데 이겨서 선물 주자. 예. 오케이 노산네 갑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